실내 온도 조절기를 NR40D로 교체하는 경우 원래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모델과 NR40D가 호환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스보일러 모델명은 보일러 정면 스티커 또는 우측면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름보일러 모델명은 보일러 상부 명판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R40D와 보일러가 호환이 되는 모델이라면 NR40D가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통신 모듈인 BCMW35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경동나비엔 소형 가스보일러 중 다음과 같은 모델명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NR40D 단독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에 앞서 안전에 유의하여 보일러 전원 코드는 콘센트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설치 방법은 기존에 설치된 실내 온도 조절기를 벽면에서 분리합니다. NR40D를 기존 실내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던 벽면에 설치해주세요. 실내 온도 조절기선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없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한 선씩 연결해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소형 가스보일러와 소형 기름보일러 중 다음과 같은 타입의 모델명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통신 모듈인 BCMW35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에 앞서 안전에 유의하여 보일러와 BCMW35의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설치 방법은 기존에 설치된 실내 온도 조절기를 벽면에서 분리합니다. NR40D를 기존 실내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던 벽면에 설치해주세요. 실내 온도 조절기선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없으므로 순서에 상관없이 한 선씩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보일러에서 나온 주황색 두선과 방으로 가는 연장 배선을 분리하고 통신 모듈인 BCMW35를 설치해주세요. BCMW35 하단 커버를 개방하면 배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대와 딥스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연장 배선을 BCMW35의 중앙에 위치한 NR40D 단자에 한 선씩 연결합니다. 여기까지는 보일러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보일러 타입에 따라 배선 방법과 딥스위치 설정 방법이 다르므로 영상을 참고하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타입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나온 주황색 두선을 좌측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에이스 오일 톡 단자에 한 선씩 연결하고, 딥스위치는 3번은 ON으로, 1번과 2번은 OFF로 설정합니다. 2번 타입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나온 주황색 두선을 좌측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에이스 오일 톡 단자에 한 선씩 연결하고, 딥스위치는 1, 2, 3번 모두 OFF로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3번 타입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나온 주황색 두선을 제일 좌측에 위치한 NCN 단자에 한 선씩 연결하고, 딥스위치는 2번은 ON으로, 1번과 3번은 OFF로 설정합니다. 보일러 타입에 따라 배선 연결 및 딥스위치 설정 후 보일러와 BCMW35 전원 코드를 꽂아주면 모든 설치가 완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동나비엔 행복나눔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